그냥 이번에 만들 거는 디메트로돈, 디메트로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샀는데요. 이거만 이상하게 2,100원이던데요. 얘는 왜 2,100원인지 뭐가 달라서 그런지 한번 뜯어보고요. 디메트로돈 똑같이 예 피스 설명서 있고요. 똑같이 사포 있고 얘만 왜 2,100원으로 했을까요? 참 희한하네. 피스 조각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. 얘도 꽤 클 것 같은데 어우 얼굴 보세요 크네.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만 결합하면 끝이야. 머리를 마지막에 끼워. 우와 안 들어간다. 왜 안 들어가지? 다시 한번 머리를 끼. 좀만 더 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자 이렇게 끼워놓으면 아이고 아이고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. 우와 얘는 뭐. 길쭉해. 다른 방향에서 예, 이름은 디메트로돈이고요. 대두공룡이네. 대두공룡 뭐 다 쇼다리에 완전 쇼다리 쇼다리에 대두공룡. 얘랑 참 비교가 될 만한 애가 얘죠. 벨로시랩터 소두의 롱다리. 머리 크기를 비교해드리면 와 먹히겠네 진짜. 왕 머리 크기가 그냥 다리 길이 완전. 얘는 완전 대수의 숏다리. 얘는 소두의 롱다리. 어우 헷갈린다. 안 보인다. 소두의 롱다리 대두의 숏다리. 아이고야 어따 크다. 2,100원인데 왜 2,100원인지 모르겠어요. 1,800원짜리보다 나은 게 뭐지? 그냥 얘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파는 걸까? 아이고야 이거 뚫어야 되는데 뚫지 이렇게 뚫려야 되는데 뚫어서 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뭔가 조그마서 큰 것 같아요. 이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려가지네. 조금만 이렇게 내려갑니다. 살짝으로 내려가면 대두공룡 완성. 작네. 이런 대두공룡을 만나. 그냥 한번 랩터한테 먹혀라. 크기 역시 크기 차이는 없고 크기 차이는 없다 진짜. 지금까지 디메트로돈이었습니다.